꽃게망 2개 그리고 미끼로 사용할 닭다리. 이제 깨다시 꽃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오늘은 저녁 먹고 게 잡으러 왔습니다. 여기 바로 앞에 바다에는 깨다시 꽃게가 엄청 많은데 게 그물망 던져서 한 50마리 정도만 잡아서 게 튀김 해먹으려고 합니다. 여기는 실패가 없어요. 꽝이 절대 없습니다. 그냥 멀리 던질 필요도 없고 바로 앞에 던지면은 한 5분 뒤에 감으면은 깨다시 꽃게 무조건 올라옵니다. 지금 낚싯대 두 개 이용해서 할 건데 게 그물망은 연결을 했고 이렇게 올가미를 만들어서 여기에 닭다리를 하나 걸어주면 됩니다. 일단은 첫 번째 캐스팅. 거의 바로 앞에 떨어졌는데 이거는 뭐 멀리 안 보내도 걔는 알아서 이제 여기에 걸려듭니다. 이렇게 하나 놓고 옆에 것도 바로 준비. 지금 한번 던져서 10마리 나왔습니다. 아, 빨리 또 던져봐야지. 지금 딱 한 번 캐스팅해서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 10마리 잡았어. 아, 11마리인가? 두 번째 낚싯대는 너무 세게 했더니 합사 2호인데 던지다가 줄 터져가지고 일단은 낚싯대 하나만 이용해서 계속 개 잡아보겠습니다. 진짜 바로 앞에 던졌는데 개 잘 나오네요. 두 번째 캐스팅. 저 정도만 던져도 개는 그냥 있으면 나옵니다. 굳이 멀리 던질 필요가 없어요. 이렇게 던진 다음에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한 5분? 길면은 10분? 그 정도 기다렸다가 거두면은 이 깨다시 꽃게는 무조건 걸립니다. 날씨도 상관없어요. 로우 타이드 때 하면은 더 좋기는 한데 제가 해보니까 하이타이드 때도 나오고 비가 와도 나오고 바람 불어도 나오고 아무 때나 해도 무조건 나옵니다. 아, 하나 터진 거 너무 아깝네. 그래도 두 개 갖고 와 다행이다, 그치? 지금 시간이 7시 40분인데 5분만 기다렸다가 7시 45분에 한번 걷어보겠습니다. 지금 시간이 7시 44분인데 개 감고 있습니다. 이번에는 몇 마리가 걸려있을지. 이번에는 몇 마리야? 많이 걸렸나? 이번에도 한 7, 8마리 정도 걸린 것 같아. 얘들아, 집어넣자. 빨리 꺼내서 또 한번 던져보겠습니다. 지금 두 번째 캐스팅하고 배 수거하고 이번엔 세 번째 던지고 있습니다. 터졌다. 또 터졌다, 이거. 아, 안 되겠다. 캐스팅 세 번 했는데. 아, 또 터졌네. 안 되겠다. 지금 두 번밖에 못 했는데. 근데 이게 터졌어. 아, 안 되겠다. 어떡하지? 지금 캐스팅 하다가 이 합사 줄이 다 터졌는데, 지금 둘째가 너무 울어가지고, 걔 그물망 가지러 다시 가고 있습니다. 걔 그물망 갖고 와서, 아, 해 지는데? 해 지기 전까지 낚시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. 지금 개 그물망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. 지안아, 이걸로 빨리 다시 해보자. 지금 해지기 전이니까 딱 한 번씩만 하고 빨리 가자. 아, 집이 바다랑 가까우니까 이건 좋은 것 같아요. 뭐가 없으면은 집에 금방 갔다 오면 됩니다. 지금 집에 가서 채비를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. 아, 아들이 너무 울어가지고 캐스팅 다시 해보겠습니다. 멀리 안 던져도 돼요. 바로 앞에 딱 저기까지만 던져도 개는 알아서 이 땅속에서 다 기어 나오는 것 같아요. 지금 세 번째 캐스팅 한 건데 이거는 한 1, 2분 정도만 기다린 다음에 한번 감아보겠습니다. 지금 해가 지고 있어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.
재현아 이제 감자. 낚시를 너무 좋아해서. 빨리 와서 감아. 빨리 감고 가자. 뭐 잡혔어? 빨리 감아봐. 지금 하나 둘 세 마리? 세 마리 잡혔다. 오늘 개낚시의 마지막 캐스팅 이것만 하고 이제 해가 져가지고 오늘 개낚시는 그만 하겠습니다. 거의 바로 앞에 던진 것 같은데. 튀겨 먹어도 맛있고 탕 끓여 먹어도 맛있어요. 게는 늘 공짜로 먹어요. 잡아서 먹으면 되게 쉽습니다. 네, 끝냈어? 아직 5분 안 됐나? 라나 이제 빨리 감고 가자. 몇 마리지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섯 마리다. 잡아서 만든 깨다시 꽃게 매운탕.